게임은 재밌으면 된다니까? 불멸의 전사 2. 아 지금 여기서 좀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귀가 아프다고. 아 귀가 약간 아프다고. 예, 귀가 아픈데 귀가 아프다고. 아. 예 이게 귀가 아파가지고 뭔가 좀 잘 안 풀렸다. 네네. 예.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뭔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자기 예. 놓친 기회 그, 있었어요. 프리가 스튜디오 아. 처음 와서 그래요. 표정이 어두웠는데 갑자기 빵긋. 예. 그 사이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일사태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프로토스 GSL 팀입니다. 뭐예요? 아 저였어요? 예, GSL 팀이라니까요. 네, GSL 팀 TY. 오, 좋습니다. 네, TY는 전태영 선수고요. GSL 주성 선수죠. 이에 맞서는 빨간색 팀, 스타리그 팀. 스타리그 다크 스트라이크. 와, 예, 헐리우드 발음. 예,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유대현 네. 해설위원이. 아,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홈그라운드잖아요, 지금 네. 팀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헤드셋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응이 덜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네. 겁니다. 힘을,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도 적응이 따로 필요하나요? 그럴 수 있죠. 예. 프로라면 네. 영필은 붓을 탓이 안, 붓을 탓하지 않는다. 그럼 뭘 탓해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아~ 거죠. 아, 이야. 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말이야. 어, 어, 네. 외국, 예. 외국인 분들이 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네요. 어쩌면 없다고. 이런 말이 어쩌면 이가 없다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예. 자, 정찬선 빨리 나가면서 연결체를 좀 제지시켜주고 거의 있는 똑같죠? 양쪽 네. 모두? 방전사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집중간에 밀고 들어갔을 때 다크와 아스텟 이 네. 선수들이 네. 뭔가 좀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그 타이밍에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태영 선수가 잘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 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전태영 선수와 지금 박영우 선수 비교를 하자면요. 아, 초반에 컨트롤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후반에 이런 호흡적인 측면에서 전태영 선수 주성에게 잘 맞춰갔다. 아, 잘 동화됐다. 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팀 내 프로토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정도 실력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아예 안 된 거 아닌가요? 어? 어? 자, 여튼 최대한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연결체를 늦게 가져가게끔 하는 이런 그 양 팀들 간에 신경전이 펼쳐지는 거죠. 좋은 선택입니다. 최대한 이제 연결체 늦게 짓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네. 서로 신경전이에요, 신경전. 저 생각 500마리 걸렸어. 아, 진짜 더 빨리 깨겠다. 저 좀 더 빨리 깨고. 이런 거죠. 네, 조금이라도. 어차피 이거 보세요. 그냥 때려요, 여기. 네, 여긴 확충자 에너지 눈치 보면서 아끼다가 상황이 좀 약간 네. 안 좋아졌어요. 자, 약간의 차이 먼저 여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댐취했어요, 팀. 예, 이거 대놓고 있어요. 대놓고 보여주네요, 일단. 예, 이거 이러다가 지금 예상대로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느낌이 옵니까? 아, 네. 아직은요. 아까의 경기도 업체가 대진을 했잖아요. 네, 초반에 이런 전략 같은 걸로 완벽하게 갈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네. 보네요. 예. 네. 확실히 맞죠. 이렇게 되면 취소도 못해요. 위에. 무관지 올라가는 거 이거 약간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황혼회를 바로 맞춰가는 네. 주성 선수의 운영이 좋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오늘 네. 팝파로 가기로 해놓고 네. 주성 선수 좋네요. 물타기는 역시 유대원이에요. 유대원 정말 선수가 항상 불타기는 아니, 최고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다크나이트야 다크나이트.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 서핑을 즐기듯이 그렇죠. 그 파도 흐름에 온몸을 맡겨서 돈 주는 곳이 우리 집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네. 아 이거 예언자까지 일단 뽑네요. 네. 아 희망을 좀 주셔야죠. 전멸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희망. 아 굉장히 목소리 많이 하는데요. 이게 게임을 알면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전멸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전멸이 준비되더라도 전멸 타이밍에 예언자가 안 오길래 안 오나 싶어서 팀을 갔는데 그때 빈 집에 들어오면 일꾼 대박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던져줘야죠. 이런 거. 이게. 설명의 대가. 네, 아 저는 뭐 비행 쏙쏙 들어오진 않네요.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전멸. 네, 바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주성 선수가 정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네, 전멸 개발 들어가고 있고. 하지만 추가해요. 네, 하지만 그 전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네, 최대한 예언자가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좀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네.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절대. 야, 귀한 도와주 그냥 깔끔하게 또 타줬죠. 네. 야, 이것도 체력도 거의 안 떨어졌어요. 네. 자, 강자가 한번 빼야죠. 자,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자가 한번 빼면 돼요.
자, 나가세요. 네, 네. 뭐 괜찮아요. 깔끔했어요. 야, 아바타 네, 좋았습니다. 아, 아바타? 아, 좋았어요. 야, 이거는 혼자 네. 혼자 다 하시는데요? 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이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전면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제 못 나오잖아요. 연절 맞기 때문에. 네. 네, 최대한 그때 이제 불멸자를 모아주면 됩니다. 네. 전면이 네. 완성되면 나간다는 거 저도 알아요. 네, 근데 불멸자를 그동안 이제 뽑아주는 거죠. 네. 오. 네, 불멸자. 네. 이거 한 단계를 넘어서는 네. 해서. 불멸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앞마당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연결체. 네. 네. 오. 근데 여기서. 좀 의외로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GSL팀이 여기서 관측사만 적당히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암흑기사 혹시 모르는 것만 대비하고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의 그런 게 땡 추적자 추적자만 네. 뽑아서 타이밍을 충분히 잡아볼 수 있습니다. 땡추? 네. 아주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네. 지금 전매개발이 끝나고 아까도 한번 늘려놨죠? 네. 아 근데 연결체를 가져가는 이 주성 선수의 선택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파수기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언제든지 한번 찔러보기가 가능합니다. 어 잘하고 있는데요. 어? 네. 팀 잘하는데요?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되게 잘하잖아요 네. 지금요. 딱딱 맞춰가는데요? 앞서나 그것도 네. 해야 될 거라고 마치 네. 주성... 자존심이거든요. 지금 마치 주정 선수 혼자 하는 것처럼 잘하잖아요. 게다가 투투제 연소. 이거는 전태강 선수가 손을 거의 안 대고 있는 운영입니다. 너무 프로토스가 주성이 다 하는 느낌이죠? 네. 프로토스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서님은 전태현 선수는 이거 지금 전태현 선수는 분명히 미니맵을 네. 보면서 빨간색이 보이자마자 바로 보고 들어갈 와, 거예요. 전철한다. 네. 아니 이거 그 정보만 잘 전달해줘도 네. 네. 그럼 바로 또 반응할 수 있잖아요. 게임 내에서 관전자 모두다. 이거 따라 잡으려면요 박영 선수가 최대한 김대엽 선수에게 좀 몰아줘야 됩니다. 보면서 김대엽 선수 조금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컨트롤할 때 박영 선수가 개입하는 네.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우리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완벽해 보이는데요. 너네 상대보다 좀더 빠르고 트레이드도 벌써 갖추. 이게 또 최근 트렌드에 맞는 휴지연소. 야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재련수 이전에도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겼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어린이 때문에 가는 거죠. 뭐? 네. 그래서 황영재 해설위원이 어린 여성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어린 여성분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태솔로인 겁니다. 네. 아니 이거 갑자기 이거 뭐 개인지목으로 하네요. 귀신목이 되나요? 네. 기가 막힌 컨트롤. 오! 네. 야 이거 하나 터졌습니다. 네. 아 이게 역시 딱 그 선수들이 듣는 것처럼 네네. 감히 우리 영장을 건드려 하면서 바로 예언자나 떨어뜨려줬죠. 잡긴 잡았는데 탐사정수자가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게 아니라서 큰 피해를 준 게 또 아니네요. 독일 차이고요. 네. 며칠끼리 해서 좋았다고 하려고 그랬죠. 아니요. 자, 9킬. 또 9킬. 네. 예언자나 잡아냈고요. 아 이게 근데 어차피 지금 전면 타이밍을 잡지 않는 이유는 재론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후반에 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주성우 선수의 완벽한 판단이거든요. 네. 판단은 좋아요. 이거 잡혀. 마무리 역시 추적자가. 그럼 네. 그렇죠. 예. 역시가 아마 전태현 선수가 컨트롤했을 겁니다. 또 저 관측전에 진짜 주성우. 네네. 네. 예. 바로 이제 마무리는 전태현. 합이 잘 맞는데요? 아주 잘 맞죠. 자, 태클을 조금 더 앞서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스 같은 것도 전태현 선수가 바로 봤으면 확인해서 네. 넣어도 될까? 라 하면서 이제 넣어줘야 돼요. 지금 공방업이 되는 쪽이 GSL팀이고요. 네네네. 한쪽 넣었네요. 아, 오른쪽 건 그 본 사람이 넣었고 왼쪽 건 또 따로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네. 자, 그래서... 오른쪽도 하나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수? 제가 아까 준 거거든요. 예. 불리하면 연결차 하나 더 줘라. 아 불리하면 네. 연결차 하나 더 짓고 기다려라. 오. 네, 그럼 상대는 올 수도 있다. 이제 가드 올린다. 네. 우주 방어의 기초죠? 그렇습니다. 예. 아, 방어가 곧 미래다. 상황이 약간 애매할 때는 먼저 연결체 올리고 기다려라. 예. 그리고 팔간스 암흑성소 정석도 보여주고 있죠. 정말 교과서예요 교과서. 예. 그리고 약간 그 아까와의 어떤 플레이보다 지금 좀 나아진 게 재련수 하나 빨리 그래도 져서 하나 더 올려서 지금 방어군 따라가고 있거든요. 아까보단 그렇게 불리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요. 네. 자 이번에는 확장을 먼저 가면서 가드 올리고 좀 더 버틸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정한 거죠. 아 상대 팀의 빌드가 좋긴 좋구나. 따라하기입니다. 오. 아니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김대엽 선수 프로게이머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 따라한 것 같아요. 네. 김대엽 선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는 네. 우리 팀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네. 우리 팀을 인정하는 거. 그 가치적인 화용제 선수는 김대엽 선수는 해외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친분은 없을 겁니다. 없나요? 네. 아니요 예전에 이제 스타원 대회 때 그때 네. 그 친분이 있죠. 그래요? 자 요거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타이밍한테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수비를 하고 여기 암흑성소 암흑기사 소환하면서 자 이건 이제 막았고요. 아 근데 약간 빨랐어요. 한 2초 뒤에 왔으면 더 완벽했는데 자, 약간 12시. 마음이 급했어요. 네. 이거 지금 여기 막으면서 들어가는 공간이 네. 현재거든요. 오? 네, 이거 환상의 호흡이라면 공격과 수비 다 때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소환하고 사도 들어갔죠? 자 요정도는 좀 약합니다.
많이 약하죠. 네. 와, 잘 막는데요? 아, 이거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한번 덮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아무렇게나 견제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깨지죠. 못 가죠. 네. 못 들어가잖아요. 공 2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연근체 깨져요. 네. 자, 지금 암기가 수비하고 있고요. 네. 아니, 이거 아무리 제가 응원하는 팀이지만 네. 너무 잘해서 미안한데요. 이거 공이업 안 됐는데 예, 지금 안 되죠? 공이업 되고 나서 그러면 뭐 대박인데요? 네. 이거 이럴 때 업이 2단계 차이나요? 아니, 업이 도합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좀, 예. 네. 잠시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손에다 피필 걸어요. 아니요. 잠시 기다리셔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연결체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해설 개인 PP 인정합니다. 너무 지금 우리 편이 유리해서요. 네. 뭐라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네.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네. 와, 알파고네. 예, 주파고. 주파고네요. 기가 막히. 태양의 등에 업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오마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야, 이거 뭐 빈틈이 없던데요? 이거 다 쫓아다니잖아요. 네. 약간 좀 여기서 지금 역할을 전태현 선수의 보안업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전태현 선수 오늘 바로 갑니다. 컨트롤도 컨트롤. 네. 이 컨트롤을 위하네. 이거 전태현 선수의 컨트롤 같거든요. 딱 봐도. 전태현이었어요? 그렇죠.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야, 정구로 이거... 가겠습니다. 정구로. 네. 정구로 가겠습니다. 아, 정구로 가요? 네, 정구로 가겠습니다. 정구로 가요? 다음 판에는 정구로 가겠습니다. 네, 출입해요. 자, 그래도 불멸자가 많아서. 네. 자, 근데 요런 걸 너무 잘 막네요. 놓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급이하다 보니까요. 따라붙어서 요거라도 다 먹어야 되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걸 살짝 빼주면서 상대방이 여기가 다 왔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분광기 던져주고 강전사 이번에 강전사 뒤로 돌출된 용병술. 자, 그런데 일단 강전사 녹이면 불멸자가 많아요. 강전사 녹이면 불멸자가 많아요. 자, 여기서 병력 오로 많이 끌었고요. 집정관까지 불멸자 네. 많습니다 지금요. 자, 이거 와서 센터로 와서 소환 유닛 소환을 해야 돼. 견제하지 말고 뚫어버리나요. 소환을 해야 되는데 소환하고 그럼 이거 암흑기사로 관찰선 잡고 암흑기사로. 자,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예, 이번에 밀어붙이네요. 지금 밀어야 됩니다. 지금 스타리그 지금 이길 수 있습니까? 관찰선. 자, 불멸자 많고요. 집정관 컨트롤 좋아요. 이번에 뒤로 뱅구빙 뱅구빙 분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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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으면 지금 끝내야 돼요. 아, 이거 못 끝내나요. 자, 불멸자 많아요. 예, 관중자들 있고 이거 추가서 못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네, 뒤에서 추가 면에 지금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 불멸자 불멸자 때 끊어야 되는데 이거 뚫어버리나요. 자, 불멸자 맞습니다. 네. 뚫어서 추가 병력만 더 오면 마무리예요. 추가 병력 추가 병력. 와, 자, 분광기 왔죠. 신났어. 최재재. 집정관과의 불멸자하고 미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나이스 판단이었던 게 업그레이드가 2단계가 밀리는 순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연근체가 내주더라도 잠깐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싸운 이 선수들의 호흡이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길 걸 유대나 설련이 예측을 하셨잖아요. 미리부터. 정확히 저는 알고 있었죠. 정확히 예측했죠. 네. 미리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이 1대1을 맞춰줬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적으로 나가거든요. 네. 이번 상대방에게 분명히 혼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경기 이번 경기에서 좀 아쉽게도 구슬점을 승리 달리지 못했어요. 뭐 이제 3대5 재미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나가는 모습인 역시 이게 뭔가 이제 오늘의 그런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네, GSL 팀이라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이번 매치 스타리그 팀 승리 따내면서 현재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1대1이 돼가지고 이제 세 번째 경기 승부에 지금 분수령이 될 텐데요.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또 이벤트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함께하고 있거든요. 어린 친구들 많이 왔네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네. 불문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 자리해 주셨어요. 가족분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네. 일요일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네. 크로스 매치 네. 유대현 씨 모시려고 네. 오신 분이에요. 하이. 예, 네. 유대현 해설위원 지금 보기 위해 직접 네. 현장을 찾아주신 분이죠.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땡큐. 네. 자, 그럼요 오늘 이벤트 안내 문규리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2016 스타크래프트 2 크로스 파이널 시즌 1 현재 집정관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GSL팀과 스타리그팀이 1대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3세트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WCS 코리아 시즌1 초상화를 드립니다. 우승자를 맞히시면 스타크래프트2 티셔츠와 함께 제닉스 마우스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더불어 오늘 현장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또 해시태그를 남겨주시면 역시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요. 아프리카TV 플랫폼으로도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승자 맞히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WCS 코리아 시즌1 초상화를 그리고 우승자를 맞히신 분들에게는 아프리카TV 퀵뷰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eSports TV로 감상하고 계신다면 인증샷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eSports TV.net에 인증샷 올려주시면 역시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직전감 매진 3세트는 역시 또 다른 특별한 중계진 조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조합일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